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스승님의 천부경을 가끔 듣습니다. 천부경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인지요? 단순 건강 이유인지 궁금하여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에너지 질량이 아주 많이 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에너지 질량이 대우주를 담을 만큼 그 에너지가 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큰 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경이 바로 천부경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질량이 너무 낮거나 기운이 많이 탁한 분들이 듣게 되면 처음에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졸리는 경우도 있고 그 기운을 감당 못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 잠깐 쉬었다가 또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듣고 이렇게 워밍업식으로 노력을 하면 그 머리 아픈 증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좀 쉽니다. 며칠. 그러다가 또 듣고 또 머리가 아프면 또 쉬다가 또 듣고 한 세 번에서 일곱 번 정도 워밍업을 하면 그 두통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차후에는 이제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머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아픈 증세가 나타났다. 그때는 내 기운이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거나 탁해 있거나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로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다른 경우로서 내 에너지를 좀 성장시킨 다음에 천부경을 접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스승님, 연말에 우연히 정리해야 할 인연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질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연말에만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수시로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말에만 인연을 정리하거나 만나는 게 아니고 늘 1년 중에 인연을 맺을 일도 있고 인연을 정리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꼭 필요한 인연이라면 만나도 되고 또 필요 없는 인연이라면 정리해도 됩니다. 단 연말 연시에는 우리가 냉철하게 점검을 해서 좀 더 탁한 인연이고 아니 되는 인연이고 정리해야 될 인연이라면 연말을 기점으로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바르게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바르게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연말에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라는 뜻이었지 꼭 연말에만 정리해야 되고 연중에는 절대 정리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연말에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잘잘못을 체크도 하고 이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1년 한 해를 냉철하게 점검을 해서 아니 되는 인연, 문제가 있는 인연, 정리해야 될 인연이라면 연말을 기점으로 점검을 해서 바르게 정리도 하고 새 출발하라는 의미지 연중에 불필요한 인연이라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서 좀 더 바른 분별로서 연말에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서 한 해를 맞이하라는 그래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